고집이 세. 어떻게 보면 좀 자수성가해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지금 안 챙기면 3, 4년 후에부터는 완전히 외도토리가 되겠다. 이쪽으로 지금 좀 검사 좀 받으셨으면 하겠습니다. 이제 2021년 네. 개띠 신유년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네. 알아보기 전에 이제 개띠분들의 성향도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정직하시고요. 거짓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. 본인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 남의 말을 좀 잘 안 듣고 어떻게 보면 강직하다고 해야겠죠. 공무원들 아니면은 좀 군인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있으세요. 근데 고집이 세. 어떻게 보면 좀 자수성가해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신년운세 알아볼 건데요. 28세 이제 갑술생 분들의 신년운세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. 무언가 딱 하기 좋은 나이죠. 근데 딱 좋은데 그 운도 따라주면 너무 좋아. 그렇죠. 근데 그 운이 좀 올해는 안 따라줘요. 신축년에는 좀 약하다. 예, 신축년에는 조금 운기가 빠지는 형국이다. 이분들이 보면은 좀 관제도 있어요. 관제라 하면은 굳이 네. 내가 잘못해서 갈 수도 있지만 네. 남이 잘못해서 또 거기 잠깐 면회를 갔다도 그것도 관제야. 어떻게 네. 보면. 그러니까 관제 그쪽으로 조금 위험하니 관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그 자리 꼭 붙잡고 있어라. 어디 옮길 생각 하지 말아라. 승진하시나요? 아, 승진 좀 기운 없습니다. 예, 승진 기운 없으니까. 근데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승진의 기운 안 보입니다. 네, 후년으로 2022년도에 좀 생각 보시고요. 28살에는 있는 자리라도 잘 지키십시오. 40세 임술생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. 임술생분들은 좀 보면은 온순하신 성품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. 네네. 좀 내성적이시고요. 신축년에는 우울증으로 힘들겠다. 우울증 정신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볶는 형국이다. 그렇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좀 볶지 말아라. 누가 옆에서 안 건드려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 죽어 그래요. 근데 금전도 이분들 경전년부터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았어요. 예, 좋지 않았고 그리고 신축년도 그냥 평탄은 치겠다. 근데 요행을 바라지 말아라. 그렇게 나오니까요. 금전적으로는 제가 안 좋다 하니까 안 좋은 거 좋게 하는 게 저희들 일입니다. 52세 이제 경술생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. 금전으로는 지금 좀 그래요. 확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. 근데 젊었을 때 가족들을 너무 챙기지를 않았다. 네,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 앞으로 더 사실 텐데 지금 안 챙기면 3, 4년 후에부터는 완전히 외도토리가 되겠다.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챙기시고요. 말년이 조금 그래도 즐겁게 사시지 않으실까. 그리고 건강으로는요. 건강을 잘 또 생각하셔야 된대. 할 때인데 소화기관 쪽으로 조금 좋지 않으니 바로 위검사도 좀 많이 받으시고요. 위검사 소화기관 쪽 이쪽으로 지금 좀 검사 좀 받으셨으면 하겠습니다. 64세 바랍니다. 이제 무술생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립니다. 자식으로 걱정이 있으니 좀 많이 속을 좀 썼겠다 그러시니까 자식 걱정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자식 걱정은 내려놓을 수 없는 게 그렇죠. 자식이죠. 부모죠. 예, 그렇죠. 예, 자식 걱정 있는 걸 제가 지금은 어떻게 못해드려요. 그래서 안타깝네요.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덕을 좀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왕따 가족들 간에서도 왕따니 왕따를 지금 당하시는 분들이 많겠다. 52세 후엔 왕따. 아우, 사회에서도 왕따 많아요. 요즘에는. 네. 어른들이 더 왕따 더 잘해. 애들보다. 아.